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USKN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한반도 미래 포럼의 이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치 현실 얘기를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 예고 멘트를 해드렸고 한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얘기는 LA 한복판에 나붙은 박근혜를 석방하라라는 광고판 얘기부터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세계, 전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이곳 미국에, 특히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 벌먼길에, 이 광고판이 크게 나붙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게 도대체 뭐냐, 누가 붙였냐, 왜 저런 거를 저렇게 세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박사님도 그거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우선 어떤 걸 먼저 느끼셨습니까? 아,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평균 가서 보고 지나가는데요. 특히 미국의 언론인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너희 나라 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왜 구속을 해가지고 지금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라. 광고판에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는 그 문구 자체가 freedom, innocence. 그러니까, 뭡니까? 무죄 석방이라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사진도 크게 나와 있고요. 사진이 지금 화면으로 박근혜 좀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사진은, 참 슬프고 고독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걸, 그 판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아리는 통증이 오는 정도의 그 아픔이 오는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럼 왜 너희 나라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구속을 했느냐? 그래도 두 명씩이나, 네, 네.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럼 뭔그 나쁜 사람이구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 항변들을 하고 하는 현장을 수십 번 경험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 죄 없는 박근혜 석방하라 하는 광고판이 내걸려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매스 미디어, 매스컴, 신문 방송에는 한 줄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언론을 완전히 강압적으로 장악을 해서 자기들 권력 안보를 위해서 불리한 거는 보도를 못하게 하는 전 근대적 후진 개발 도상 국가의 억압 정치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안보 장치에 대한 제도적 파괴이면서 새로운 독재 정권의 그 말로가 지금 예고되고 싶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상하게 그저 루마니아에서 그 처형당에 있던 그저 차우세스쿠 차우세스코. 대통령의 그 최후를 그 머리에 그 떠올리면서 그 그런 생각 상념에 잠겨보곤 하는데요. 전 국민적인 저항이라는 건 미국에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을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그걸 억압적으로 덮어가지고 모르게 하면서 국민을 탄압을 하면서 자유를 짓밟으면서 지금 자기들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술수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정권은 오래 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도 안 되고 빨리 처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이 광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카고, 뉴욕,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골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향인 켄터키에도 가서 보고 간판 비서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의 애국심이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애국심보다 더 뜨겁구나. 그리고 이렇게 들판에 불꽃처럼 퍼져 있는 염원을 자유에 대한 염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염원 이거를 어떻게 문 정권이 계속 붙잡고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곧 무너뜨리는 새벽이 오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건 LA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 여러 도시에 이게 나붙어 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 어떤 여론에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사진도 이제 왼쪽에 실려 있고, 네. 그리고 죄가 없다, 막 그런 내용도 실려 있고, 또 paid by 이걸 이제 광고판을 세우는데 들어간 비용을 댄 단체가 코리아 세이브 파운데이션이다 이런 표시까지 돼 있는데, 네. 제가 그거 봤는데요. 예. 지금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코리아 세이브 파운데이션에서 이 작업을 한 여러분, 네. 그대들은 애국자입니다. 네. 그대들은 훌륭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대들은 정말 대단한 한국인들입니다. 예. 자기들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가면서 이런 네. 광고판을 달았다는 것은 네.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이걸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거, 민주주의의 가치를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 이 방송을 통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설치를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안보는 지켜져야 되고 네. 대한민국 안보는 세계의 안보고 세계의 안보는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마지막 가치다 하는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역사를 통한 현실적인 시대 정신을 구현시킨 이 소위 이 판을 올려놓은 한국인들은 위대한 한국인이다 하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물론이죠. 네, 그렇게 네네네. 한복판에 붙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곳 LA에는 한국 유수의 텔레비전 신문의 많은 특파원들이 여기 상주하고 계신데 한국 뉴스에는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저도 놀래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보도를 못 하게 하면은 자기 정권이 이러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통치 권력을 억압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거를 외국에서는 모를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통은 그 저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바보적 그 발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억누르는 억압이 언제까지나 덮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심이 이만큼도 없는 잘못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다. 네. 고로 이거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네. 역사에서 한 번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투쟁에 있어서 들꽃처럼 번져나가는 투쟁을 그 진실과 진리의 투정을 억압하고 막아서 불의가 승리해본 일은 없다. 네. 당분간은 그들이 억압할런지 몰라도 진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네. 그리하여 다시 우리는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를 재건시켜서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갖고 온 땅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서 22세기엔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 세계를 통치해 나가는 위대한 문화를 누려야 된다. 네. 이러한 각성이 있다면 감히 어떻게 해서 매스컴에 한 자도 보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건 21세기 최대의 비극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광고 계약이 6개월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두 달 정도는 현재 광고가 되고 있고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근데 계약이 계속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의 추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책임지고 있는 주동자들이요. 이 말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200여 국가에서 와가지고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가 세계 최대의 네. 이민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200개 국가에서 온 미국인들이 지금 이 광고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LA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죄가 없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구속을 시켜놨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다. 좌파 정권이 다시 김정은의 핵정책을
비호하면서 그걸 등에 업고 한반도를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음모 때문에 저 대통령, 불쌍한 대통령, 고독한 대통령을 저 현무소에 가둬놓은 잔인한 역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 일단 네. 하고요. 이제 3월 1일, 3.1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1절을 앞두고 한국의 진보와 보수 쪽에 일단 그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그 보수 쪽에서는 예비역 장성들이 1,500명이 모여서 총궐기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 쪽에서는 일단 그 좌파들이 고려 연방제를 3월 1일에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첨예한 그런 이제 대립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수 쪽의 그 군장성 1,500명이 모였다는 거는 육해 공군 해병대 장성들이 다 모인 그런 큰 행사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우리 자랑스러운 진행가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저는 2시간 동안에 알래스카에서 저기 애리조나까지 미 전국에 이민화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인들로부터 약 200여 통화의 전화와 이 카톡을 받았습니다. 네. 어째서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조국이 망하는 겁니까? 이 조국이 망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갈 고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별 걱정을 다 하는 이러한 애국의 동포들의 이 고민 어린 멘트를 들으면서 와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드리기 전에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신원식 장군이라는 사람이 낭독하는 군 후배들에게 보내는 그 성명 메시지를 제가 네. 들었습니다. 그때는 400명의 그렇죠. 400여 명의 네. 육군 장성들이 모이신 네. 네. 그 집회에서 그 네. 연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그분의 말씀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차처 켈리의 논리를 1700년대 논리를 꺼내서 우리의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최선의 우리의 임무를 다하자는 그 호소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저 신장군께서 젊고 미남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예비역 장성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래는 헨리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애국심을 통해서 예비군 장성들이 다시 생명을 내걸어 내 조국 지키게 되는 결의를 강조하고 결의를 끌어내고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연구를 하셔서 네.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이론의 틀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 제일 큰 문제, 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우리 군 출신들, 그 다음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권력자들, 또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자들, 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계 이 사람들이 애국심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됐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애국심이 뭡니까? 이건 케말, 터키의 케말 파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심은 어머니 젖가슴에서 흐르는 하얀 젖줄기에서 흐르는 그 우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심을 먹고 자란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애국심은 무지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애국심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줘서 국가를 지켜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기본 동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애국심을 다시 끌어내서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장국께서 아주 감명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5조
네. 국방 업무의 선택을 결연하게 행동하라. 안보의 간성은 간성인 여러분은 목숨 바쳐 이행하라. 그 다음에 북핵 9.19 합의는 대한민국 파괴 행위이므로 이거는 무효라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행동해서 깨트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그 아주 그 비장한 그 선언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국민 만세, 자유 대한민국 국군 만세 하고 그 얘기를 끝냈는데 이제는 신장군께서 전 후배들에게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전략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제대로 놔두면 국가를 더 파괴시키고 더 잠식시켜서 이 국가 형태, 국가 체제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킬는지 모르니까 이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신장군께서 밤잠 안 자는 애국심을 구현을 해서 네. 모든 우리 예비역 장성들, 현역 장군들이 똘똘 뭉쳐서 아 문재인 좌파 정권 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우리는 옳은 정의인데 우리는 옳은 이성과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네. 신장군께서 다시 제1, 제2, 제3의 성명을 네.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애국심이 강물처럼 절절 넘치는 네. 그런 연설을 다시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롭게 보수 진영의 1,500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지난번에는 400명의 육군 장성들인데 이번에는 육해 공군을 망라한 해병대까지 다 망라한 장성들의 시국 선언문이 이제 1,500명의 시국 선언문이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이건 아주 특이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예비역 장성, 육해공, 해병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이저 정치 행사는 네. 이 한반도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그냥 성명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격파시키는 네. 네. 결정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결의를 네. 난 육해공 해병대 장성들이 예비역 장성들이 꼭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그 네. 욕망이 일어납니다. 네. 특이한 건 말이죠. 김대중 정권 당시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진급을 해서 장군이 됐던 친구들까지도 이번 이 행동에 동참한다는 거. 네. 그분들이 이거는 현역입니까? 아, 예비역들이. 예비역들. 이거는 네. 전 대한민국의 예비역이 하나로 뭉쳤다는 위대한 애국적 결합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새로운 조국을 못 만들어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저 3등 국민이 되고 마니까 1등 국민인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1,500명의 예비역 장성이 다 모이는 날 아마 저 박정희 네. 대통령의 혼도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여러분하고 함께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국 만드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문재인 정권 타도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네. 해외 용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조국 문제에 네.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감을 느끼는 새로운 조국 건설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정기를 담고 있는 3월 1일 3.1절에 1,500명의 군 장성들이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좌파 진보 쪽에는 고려 연방제를 선포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아주 극한 대립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갑니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네. 말씀만 드리겠는데 네. 좌파 연합이 제시하는 고려 연방제는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랐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고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한민국의 문명과 문화를 꼽혀놨습니다. 네. 잠깐 우리가 지금 좌절에 빠져있지만은 절대로 좌파 정권, 네. 공산 정권이 네. 한반도에 서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통,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바라본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들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LA 한복판에 그리고 전 미주의 주요 도시에 박근혜는 죄가 없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라는 빌보드 광고들이 여러 군데 나붙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붙인 그 단체는 코리아 세이브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다. 이제 이 정도 얘기만 저희들이 하고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